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오늘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할 때 케이블도 이용하고 바벨도 이용하지만 비교적 우리가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바벨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케이블에서 스트레이트 바를 잡았을 때 이 중립 상태가 깨지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나와야지 이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을 잘할 수 있지만 덤벨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상완 삼두근의 운동이고 그리고 이 삼두근을 최대로 늘려주는 형태, 최대 신장성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쥐어짜는 운동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늘려주는 형태의 운동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평소에 바벨을 잡아서 두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손으로 하는 형태의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 손날을 세워서 중립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약간 하강한 상태로. 그 이유는 삼두근은 견갑골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서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교적 어깨나 팔꿈치에서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스럽게 벌려주시되 웬만하면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몸에 딱 가깝게 날을 세워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쭉 늘려주고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팔꿈치가 앞을 향한 형태가 아닌 뒤로 최대한 보내준 오버헤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자, 물론 우리가 평소에 두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은 안 그래도 우리가 바벨에서 그리고 케이블에서 스트레이트 바를 잡았을 때 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잘 안 나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덤벨은 가동 범위를 자유롭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애초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두 손을 하게 됐을 때 가동 범위가 더욱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해소할 방법은 이 과정을 해소할 방법은 원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봤을 때 이 팔꿈치의 방향이 옆을 보는 게 아닌 앞을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주고 그대로 뒤로 접어주는 거예요. 최대로 늘려주고 그대로 쫙 펴주세요. 하나, 최대로 늘려주고, 둘, 옆모습을 볼게요. 늘려주고, 하나, 늘려주고, 둘, 셋, 넷, 마지막, 꾹. 자, 그래서 비교적 두 손으로 할 때보다 한 손으로 보조를, 즉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상완 삼두근의 최대 신장과 수축을 같이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하는 게 가동 범위를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이 견관절, 즉 우리가 이 흉추 가동성과 이 견관절 안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 손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림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버헤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연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접근하실 때 적어도 어느 정도 흉추 가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삼두근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일관절 운동으로서 팔꿈치만 움직이는 동작으로 알고 있지만 팔꿈치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도 같이 활용이 되면
삼두근에 대한 사용이 더 많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꼭 쥐어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등장성 운동에 있어서 쥐어짜는 것과 더불어서 최대로 늘려주는 것 또한 굉장한 운동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암으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내밀고 팔꿈치가 정면, 어깨가 들리지 않고 눌린 상태로 고정,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는다. 그대로 뒤로 스트레치, 밀어주고 하나, 고정, 둘, 셋. 옆모습을 봤을 때도 어깨 누르고 가슴 내밀고 최대한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최대 스트레칭, 그만.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는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한조바디를 이용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조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